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일단 지금 세경님이 왔는데 일단은 제 얼굴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세경님이 왔습니다. 진짜 멀리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세경님이 또 저한테 오늘 또 엠넷이나 여러 가지 뭐 음악 사이트에 제 노래가 이제 뜨지 않습니까? 예? 1등 하라고 또 선물도 사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형님들, 일단은요,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우리 세경님이 도착했는데, 실물이 굉장히 이뻐요. 아니, 진짜로요. 실물이 굉장히 이쁩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 일단 세경님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잠시. 세경님 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세경님 일단 지금 와 있어요. 진짜 정말 이쁩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네. 지금 굉장히 이쁩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제 방송은 진짜 실물처럼 약간 나오거든요? 왜냐면, 세경님도 저 처음 보자마자 실물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믿고 계세요? 실물도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 실물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겼어. 실물이 굉장히 나아요. 그러니까, 이 캠이 약간 빠지게 보여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이쁩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자, 세경님이. 우리 세경님이 여기 누추한 것까지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선글라스를 벗긴 장본인, 바로 철구. 철구 집에 오늘 합동방송으로 좀 와주셨습니다. 일단 세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왜 오래 잡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거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우리 또 미술 선생님을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 대단합니다. 왜 와. 훑어보세요? 예? 왜 훑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훑어보세요?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 그런 남자 아닙니다. 저 젠틀남입니다. 뭐 왜 훑어보는데 나를? 아니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 아닙니다. 저 그런 남자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지코 형이 잘하는 거고 저는 진짜 아닙니다. 와 근데 키가 몇이세요? 저 165요. 오 저랑 딱 10cm 차이 나네요. 정말 딱 궁합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예, 한번 서보시면 안 되나요? 한번 서보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제가 키가 뭐 170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아 굽 신고 오셨네. 굽이 몇 cm세요? 9cm. 아 9cm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한번 저와 어떻게 이렇게 몸매가 좋습니까? 이발 자 보세요. 9cm 신었는데 저랑 비슷하면 지금 165라 그랬죠. 제가 더 큰데요? 아니 174죠. 174죠. 네. 아 164죠. 네. 그러니까 9cm 더하면 175 아니에요. 지금 가짜라요. 됐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제가 더큰것 아, 아닙니다.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러면 또 물타기 나옵니다. 이게 170도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강남을 왜 가신 거예요? 강남이요? 아니, 근데 강남에 가니까 또 까루 형님께서 뭐 세경이를 합방을 해야 된대를 마네. 그런 말 하죠. 까루 형님이 지금 세경님을 약간 노리고 있는데, 그런 늙은이 새끼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늙은이 새끼 만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남자친구 없으세요? 없어요. 어? 어, 와, 이렇게, 몇 살이세요? 저 25살이요. 와! 25 개쩝니다. 여러분들, 25. 이렇게 이쁜 분이 25. 지금, 연애는 많이 해보셨나요? 그냥 적당히 와! 좋습니다. 아주 달달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뭔, 아니, 뭐, 새엄마 아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새끼는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아, 괜찮아요? 아, 새엄마가 괜찮다고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드립이 좀 거칠지. 죄송합니다. 세현씨. 아, 죄송합니다. 오. 아우, 향수 뭐 쓰세요? 저요? 예. 록시땅 오, 거. 로시땅 거? 로시땅? 록시땅.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예? 잘 모르는 거. 아니, 저 압니다. 저 그런 거잘 압니다. 저도 향수로 오늘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왜냐면 제가 양치질도 안 하고, 왜냐면 맨날 안 꾸미고, 맨날 약간 조금 빠진 면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오늘 세현 씨 만난다고 우세요. 의자도 사놨어요. 의자.
아니 세우다예요? 아니 당연하죠. 새거예요? 원래 저거 원래 막 다른 거 캔 들어오면 저 플라스틱 의자에 앉힙니다. 저 구이시나. 아, 진짜요? 예. 이거 새거 맞아요? 아니 새거 맞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의자 살 수 있습니까? 오늘 3개월 정도 하고 특별히 의자를 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에어컨도 달았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아니 왜냐면 세경, 왜냐면 또 이런 뭐 썩은 냄새 나는데 세경 씨를 어떻게 부르냐 이런 말 하시길래 바로 이제 에어컨도 달고 의자도 달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이렇게 자상한 남자 어떠십니까? 좋아요. 아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예? 아무리 뭐 간통법이 폐지가 됐더라도 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딱 우리 여기서 딱 방송하고 다음에 세경님 방송으로 딱 하고 제가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괜찮은데? 예?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방귀 위험한. 혼자 할 수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귀 위험합니다. 저 그런 거. 사장님이 더 위험. 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방귀 진짜로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달이요? 예. 아 진짜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자에 있어서는 약간 젠틀맨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날 여자한테 인기 많을 때도 페북 가세요? 페북에서 여자들을 꼬실 때도 진짜 자상한 젠틀남. 술 먹으면 바로 집 앞까지 부모님한테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 현재 살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시우랑 시우님 아세요? 네. 아 그 새끼 양아치입니다. 예. 네. 페북, 아니 페북이래. 아프리카에서 합방을 해야 되는 명단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예? 절대 하지 마. 다른 분들은 맨날 씨발! 맨날 용에 처먹고, 그 다음에 맨날 또 세경 씨 뭐 어떻게 해볼라. 그런 사람들. 꼬시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죠? 형님은 그런. 아! 저기요. 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 내가 오자마자 90도로 대가리 박으면 세경 씨.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 네. 보자마자. 아, 잠시만. 앞내가 나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속 갈까요? 아니, 침이 계속. 침이 아! 제 팔뚝에 여기 이렇게 튀기는데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좋아요. 되게 시원한데? 아, 좋아요. 더 뱉어드릴까요? 아, 그건 아닙니까? 김어띠. 자, 시우님이라고는 하느님이라, 왜냐면 또 이제 푸드파이터를 하자고, 오늘 시우가 삭발을 걸었어요. 아, 진짜요? 삭발. 철구님. 아니, 지금 세경씨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아직 이거 실제. 못 봤는데. 아니, 세경씨 앞에서 그런 거 보여드리실. 세경씨 앞에서. 여기 뭐 바르셨어요? 선크림? 아니, 그게 아니라 왁스 좀 바르봤습니다. 아, 정말요? 여기. 머리카락에 오늘 세영 씨 온다고 왁스 좀 발랐습니다. 세영 씨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 한 번만 벗어주세요. 근데 왜 먼저 텐트 쓰고 안 쓰세요? 아 거기 망했습니다. 좀 자리 좀 해주세요. 망했습니다. 망한 것도 언급하지 마세요. 저 텐트 쓰고 가져왔는데 어? 샀어요? 저 이거 샀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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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쓰! 자기는 안 쓰고 놔주려고요? 예? 아니 이거 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와 이런 분이 이렇게 성격이 좋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남자친구가 없습니까? 예? 남자친구가 없으면 예? 제가 친구로서 저랑 친구 먹읍시다. 남자친구 합시다. 친구. 철구님은 지혜님이 계시죠? 아! 철구님 지혜님 계시고 여기서 지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딸도 계시고. 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지혜 얘기 꺼내지, 지혜 진짜도 꺼내지 마세요. 예? 혹시 성형 안 하셨죠? 네. 이야! 제가 제일 친하는 게 성개념입니다.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아, 욕바산 형님 꺼지세요. 저 욕바산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아이디 보니 욕바산 있죠. 이 새끼 조심하세요. 예? 별풍선 쏘면서 저기요 세경씨 오늘 약간 중요한 일인데 잠시 만남 좀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꼬십니다. 저 늙은이 새끼 36살 처먹고 벤츠 탄다고 완전히 가오부리고 허세부리고 36살 개 늙은이 새끼 저 새끼 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방에도 오셨었는데.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쪽지 읽지 마세요. 저분 맨날
요 캠도 돌아다니면서 저기요 제가 36년간 폐기로 산 육발사입니다. 그러면서 여자 존나게 꼬소 다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 예?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시는 것 같던데. 어! 잠시만요. 오, 이쁘네 이거. 괜찮네요. 아, 손을. 아, 죄송합니다. 은근슬쩍 이런.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지가 좀 이쁘긴 해. 손만 줬어. 아! 저기요. 저 홍대 나가면 여자들이 돌봄 보내줍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결혼하셨잖아요. 아이, 그 자꾸 결혼이 대수입니까? 예? 대수죠. 대한민국 남녀가 이혼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디발? 예? 그만하대요. 철근님 안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철근님 안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2,000명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시우님이랑 하늘님이랑 푸드파이터. 근데 네. 우리가 요것도 또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조금 이따 우리 또 바로 띠발 우리 세정님 방송 또 핫동 방송 못방 할 테니까 그때 야부리 또 많이 털고 또 다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잠시만요. 시우님이랑 우리 푸드파이터 할 건데 시우님은 삭발을 걸었어요. 철근이 뭐 하셨어요? 어디서 냄새 나나? 잠시만. 내 냄새인가 이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잠시만 어디서 나나? 무슨 냄새? 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똥 싸고 똥 안 닦아가지고 싶다. 아, 어쩐지. 아니, 잠시만 어디서. 아, 잠시만요. 아니, 반응. 아, 여기 아닌데. 괜찮아요. 아니, 세 시간은 버틸 수 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오버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시우씨가 삭발을 걸었는데, 어차피 네. 요구르트 좀 있습니까? 아, 못 믿겠어, 솔직히. 아, 솔직히 믿으세요. 아, 솔직히. 아, 솔직히 믿으세요. 철근님 저랑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완전 폭포처럼 이렇게 주작으로 막 폭포 흐르듯이 이렇게 했잖아요. 저기요. 네? 저기요. 네? 3이라 갑니다. 그만하세요. 예? 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맞죠? 여기 봐봐. 아니, 저기요. 인정! 맞죠? 아니, 저 그런 적, 전 믿으십시오. 저 진짜 4년간 로로토 풋바 장인으로서 절대 그런 돋보 새끼한테 아닙니다. 저 믿고 갑시다. 지면, 눈화장 지웁시다. 지면 철구님이 하셔야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지면 철구님이. 아!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안 집니다. 저 목숨 걸게요. 갑자기 왜 저한테. 아, 저 솔직히... 진짜 목숨 걸게요. 저 진짜 목숨 걸게요. 믿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푸파 하는 것도 있잖아. 어제는 저한테, 아, 세경님, 제가 철군님 내일 가서 뭐 할 거예요? 이러니까 먹방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 먹방이요? 이러고 말하는데 오늘 갑자기 출발하기 5분 전에 저한테 푸파 가능하십니까, 세경님? 이러고. 아, 제가? 저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어? 다 챙겼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푸파 가능하십니까 세경님? 이래가지고 네? 푸파요? 아니 제가 언제? 저기요 세경씨 저 믿고 갑시다. 저 진짜 목숨 걸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저 주작의 달인 아닙니까? 저 믿으세요. 시우 하늘조합 어차피 제 병신입니다. 저 진짜로 목숨 걸먹게요. 27년간 폐기로 살았습니다. 안됩니다. 저 철군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주작의 달인이란데. 아! 철기꾼, 주작의 달인, 믿지마, 안돼! 막 이러시는데 저 진짜 못 믿으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시다. 내가 지면 자기 시우랑 일단 말해봐야 되는데 몇 개 먹으실 거예요? 지금 요구르트 여러분들 120개로 일단 한다 그랬거든요. 120개 중에 몇 개 먹으실 거예요? 저요? 예. 두 개? 두 개라 그랬었어요? 12개? 12개라 그랬었어요? 정년하세요? 20개? 그러면 저는 그거 처먹고 뒤지라는 겁니까? 예? 우린 팀 네.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30개는 먹어주세요. 아, 30개는 솔직히 너무 많죠? 아! 그때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20개. 아! 디발 왜 그러십니까? 30개 갑시다. 30개요? 30개만 먹어주세요. 어차피 제 120개를 가지고 제가 먹을 때 동안 쉬면 됩니다. 오케이, 땡스 바리. 오케이, 잠시만요. 일단 시우한테 가볼게요. 그러면 좋아요. 일단 시우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푸파를 제가 오늘 말씀해 드렸어요. 세경님한테. 오늘 다짜고짜 갑자기 푸파 하시잖아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 쌍욕 날아갑니다. 예? 세경씨 어차피 안 집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믿을게요. 자, 철근이. 여러분들 자 일단 시우님 방송에 가서 룰 같은 거 제대로 짤게요. 잠시만요 시우. 일단 방송 중이죠. 자 24,000명이 모시고 계시는데 추천 다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시우 방송 들어갈게요. 자 왜 안 돼? 아! 이발! 와우 눈정아 와 디발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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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경 씨가 역캠인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십니다 디발. 예? 와 얘 뭐야 이런 남자 솔직히 어떠세요? 이런 남자 전 철근님이 더 와 제가 더 잘생겼고 제가 더 젠틀맨이고 제가 더 키가 크고 제가 더 당신 이상하게 가깝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지? 저기 시우 씨, 자 시우 씨, 자. 제가 더 키가 크고 제가 더 당신 이상하게 가깝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 시우 씨, 요구르트가 원래 저 이거 한쪽 끼세요. 자 시우 씨, 우리가 잠시만요. 아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꼬였는데 너무. 네. 알겠습니다. 자, 시우씨. 제 목소리가 좀 크죠? 네, 너무 커. 아, 잠시만, 이렇게 줄어들게요. 시우씨! 그만 할게요. 아, 저게 무슨. 흐르르르르? 아, 나는. 저렇게 아까 귀염 떠는 여자. 솔직히 전 별로입니다. 야? 시우씨!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요구르트 120개. 우린 벌칙 먹을까요? 벌칙 먹을까요? 벌칙 뭘 걸어야 됩니까, 디발? 말씀을 하세요. 시우 씨. 네. 자, 그러면 요구르트 120개. 우린 벌칙 먹을까요? 120개? 벌칙 먹을까요?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지면 세영님이나 저랑 뽀뽀할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 우린 벌칙 먹을까요? 벌칙 먹을까요?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지면 세영님이나 저랑 뽀뽀할게요. 뭐라는 거야? 아 그건 아닙니까 시우씨?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시우씨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가 좋을까요? 우리 벌칙. 우리 벌칙? 예. 저희 둘이 할 수 있는 거? 네. 어차피 안 집니다. 그냥 속시한 내버려두세요. 어차피 안 져요. 저 믿으세요. 저 진짜 프로 방송인으로서 절대 안 집니다. 세윤 씨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삭발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 삭발하기 없는데 아니 지금 남의 면상 보고 쪼겠습니까? 아니 저기요.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아니 저기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꺼리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 쌩얼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경 씨는 여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됩니다. 말 잘했죠? 네, 저 여캠이에요. 아, 악수까지. 그러면 잠시만요. 왜냐하면 우리 시우 씨, 우리가 지면 5,000개 플러스 제가 쏩니다. 5,000개 플러스 세경 씨. 아, 네. 아니. 아, 세경 씨. 아니라 한쪽 지우면 안 됩니까? 아, 안 됩니까? 제가 쏩니다. 5,000개 플러스. 그거는 좀 그렇죠. 아, 왜 세경 씨. 세경 씨가 파워풀하시네요. 좋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 져요. 저 믿으세요. 저 새끼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아니, 시우 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그렇죠. 아, 왜 세경 씨. 아니 시우씨가 말해보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시우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씨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아니 시우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 시우씨가 말해보세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금 세경이 시우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경이 누나가 시우씨 뭘 원하십니까? 아 제 방송 소리를 좀 꺼주세요. 어?
아니 시우 씨, 어떻게 제 방송을 꺼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울리지 않습니까? 제 방송 소리를 좀 꺼주십시오. 세경이 누나, 시우 씨 아 제 방송 소리를 좀 꺼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세경 씨는 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얼 같은 게 공개가 형방의 매니저를 줘요 저한테. 형방의 매니저. 오케이.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말을.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말을 하세요. 뭘 원하는지. 나 생얼 좀 보고 싶었거든 세경님 생얼. 아 생얼. 아닌데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세경 씨 전화로 할까? 화면을 아니 메이크업을 벗겨도 신세경이지만 그거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내가 저를 보고 전화를 하면 되겠네. 아 전화를 하세요. 아 나 근데 폰 꺼지라 그러. 어 전화하세요.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이걸로 지금 시간차가 되는 거야? 자 시우씨 안녕하십니까? 네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경님은 지금 생활은 공개 안 되는 거예요? 하 역캡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몰매와줄게요. 제가 진짜 그냥 꼬죽할게요. 아니 그거는 좀 안 되고 자 빨리 뭘 할까요? 일단 저는 그러면 저희 쪽은 지면은 저 삭발이죠. 당연하죠 삭발. 어? 에? 이걸 한다고요? 어, 죄송합니다. 이 머리를 한다고요? 아니, 지시면 뭐 어떡하려고. 아니, 뭐 주작 없죠. 진짜 주작 아닙니다, 이거. 아니, 잠시만요. 시우씨. 뭐 만약에 방송 봐가지고 뭐 흘리거나 개 지랄 연명 뜨면 바로 이거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아, 나 진짜 안 합니다. 아, 자기, 확실히 한 개씩 먹는 거 맞습니까? 응? 한 개씩 먹는 거 맞습니까? 한 개씩 먹는 거, 잠시만요, 저기는 당신을 데리고 하늘 씨 좀 바꿔주세요. 누구세요? 아, 스카이 씨, 안녕하세요? 네? 스카이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15살이에요. 아유, 참 귀엽네요. 시우랑 사귀세요? 네? 시우랑 사귀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빠한테 오세요. 아, 그거 좀 아닌가요? 아니, 형. 어. 그러면 형은 정말 저한테 뭐 걸 거예요? 딱 말해요. 쿠라에 갑니다. 어, 잠시만요. 쿠라에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영 씨. CF 한번 찍고 싶나요? 네? CF? 네. 네. CF? 우리가 쉬면 어차피 안 집니다. 일단 드러나 보세요. 드러나, 아, 네. 드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면 5,000개 플러스 나는 워터파크 하고 세경씨는 그냥 물 한번 맞으면 섹시 댄스 아 물 안 봐 세게 맞는 게 아니라 살짝 스르륵 하면서 샤라라라 하면서 섹시 댄스 5,000개 쏘고 어때요? 자 됐어요? 워터파크 큰 대화로 갈게요 워터파크 같이 해요 세경님하고 아니 같이 하는 건 욕캠인데 물을 어떻게 쳐맞습니까 띠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경씨는 약간 물 한 이런거 이런걸로 물 다라락 하면서 섹시댄스 괜찮아 어 그정도 역시 세경씨입니다 띠반 저기 쪼르셨나요? 물 맞으면서 섹시댄스나? 저는 워터파크 형 워터파크 큰 대화로? 플러스 5,000개 갑니다 플러스 5,000개? 됐나요? 고래주세요 시우씨 제발요 개수는? 예? 120개로 가는데 자 주작 없이 갑니다. 흘리면 누가 봐도 흘렸다. 그러면 탈락 아닙니까 세경 씨?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하늘 씨 표정이 지금 뭐 주작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의 메인 눈으로 주작이다 그러면 바로 다시 보기로 건거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바로 건거. 바로 건거. 바로 건거 들어가고 한 개씩 먹는 겁니다. 140개. 아니면 140, 120개. 140개. 120개 130개 130콜! 콜! 130콜? 콜! 130개 그러면은 나는 형 머리 그리고 형은 거기 워터파크 큰 대야 그리고 5,000개 그리고 세경님 물 맞으면 섹시 댄스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중에 통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딱 요구르트 11시 20분 아니 15분까지 준비하는 걸로 네, 콜? 형, 근데 진짜로 막 흘리거나 이러면 안 돼. 아, 그런 거 하면 바로 이제 나 패배 인정할게요, 진짜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선서하겠습니다. 선서하세요. 선서! 선서! 딱!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배달하는 걸로. 알겠어요? 몇 시까지? 11시 15분? 네, 15분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리로 그냥, 정산 안도 상관없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기 하늘님. 하늘님. 네? 상당히 귀여우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 뭐라고? 그렇죠. 태그로 가는 거죠. 태그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 명 먹고 아 벌려주고 그다음 태그 한 다음에 그 사람 또 먹고 태그 한 다음에 또 먹고 그런 식으로 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자 승현 씨. 자 저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빠 꿈꿨다 해보세요. 그럼 이겨드릴게요. 오빠 꿈꿨다 세 번 해주세요. 오빠 꿈꿨다. 세 번? 예. 오빠 꿈꿨다. 아! 오빠 꿈꿨어. 왜 저래요? 왜 저러는 거야? 아 머리. 아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농담이고요. 괜찮아. 모자 어디 갔어? 잠시만 모자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추천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3만 명인데 우리 요구르트 부파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자 하늘이 벌칙. 아 여러분들 하늘이 벌칙 뭐 이분께서 뭐 센 걸 공개하면 그걸 보는 자체가 우리가 벌칙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세경 씨는 얼굴 솔직히 말하자면 예? 쎄거래도 예? 샤랄랄랄랄랄랄라 이거지만 하면 바로 이제 긴장감 부금 나야 됩니다. 저분이 사람 인정이십니까? 예? 인정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12시에 공개가 됩니다. 철구 OST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사고 지금 요구르트 사고 바로 오겠습니다. 일단 추천 좀 해주시고요. 일단 방종 한번 때리고 여러분들 11시 15분까지 요구르트 사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 15분에 기대해 주십시오. 11시 12분 아씨 11시 15분 하늘의 댄스 오케이 댄스 시키겠습니다. 댄스 시키겠습니다. 11시 15분 15분에 오도록 할게요. 분에 오도록 할게요. 자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주세요. 방종 좀 할게요. 네. 아 이상한 줄 안 합니다. 방송 키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프로 방송 이런.